WEMOS D1 R1이라는 모듈입니다. 요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스마트폰이 이 디바이스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안에서 내 폰으로 모듈을 제어하겠다면 얘가 서버 모드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쓰는 그 웹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거든요. 얘가 서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얘가 서버가 돼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를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요로 해놓고 파일 예제에 딱 눌러보면 갑자기 위모스 D1 R1의 예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그죠? ESP8266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 매뉴얼 웹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딱 눌러볼게요. 이쪽에 보면 Your SSID라고 나오죠. 이 SSID가 뭐냐면요. 와이파이 검색했을 때 뜨는 이름. 이거는 패스워드죠. 서버 80 됐다, 그죠? 80번 포트로 서버를 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요 80이 낯설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통신 스피드는 115,200. 그 다음 LED 빌트인이라고 된거 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요. 미리 그 지정을 해놓은 건데, 아두이노도 LED 빌트인이 있습니다. 자기 아두이노 안에, 보드 안에 테스트용으로 하나 심어둔 LED가 하나 있거든요. 그 LED를 말하는 건데, 보드마다 그 사용하는 핀 넘버가 다르니까, 요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내장 LED가 출력 모드로 설정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 요 부분이 아마 뭐 와이파이 접속할 때요 구문일 겁니다. 와이파이 접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하면 이제 접속이 딱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부분. 서버 어베일러블 해서 클라이언트. 요까지 하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는 거라네요. 자, 여기 보면 RQ에 클라이언트로부터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거를 서버가 리드 스트링 언틸에서 요 읽어드린다, 그죠? 그 다음에 그 RQ를 여기다 출력을 하고요. 그 RQ를 바탕으로 해서 요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문자 열 안에 요런 패턴이 있냐 없냐 하는 거를 일단 탐지를 하고 있네요. RQ의 문자열 패턴에서 요게 검색이 된다면이죠. 이 패턴이 검색이 된다면이라는 말이고요. GPIO1 패턴이 검색된다면이라고 이고요. else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경우죠. 아, 이거를 통해서 LED를 제어하는 예제죠. 그러면 0이라는 건 우리한테 낯설죠. 이게 low죠. 이게 high죠. 그러면 요 val이라고 하는 게, value라고 하는 게 low 또는 high가 들어가서 LED가 high면 켜지는 거고 low면 꺼지는 거다,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뭔가 보내는데 그 보낸 거를 패턴 검사를 해서 LED를 제어하겠다 하는 형태로 일단 돌아갑니다. 자, 요 밑에 HTTP 1.1 2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잘 받고 잘 줬다 하는 형태의 응답이고, 404 에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지 not found 뭐 이런 식으로 200을 보내면 하여간 잘 받았다는 거니까 200을 보내고 여기 이제 HTML 그 태그가 나오죠. 자, 요런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는요. HTML 문서를 보냅니다. 요 부분은 이제 헤더라고 하는 거죠. 요까지는 document HTML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는 그 HTML 문서의 헤더 파일이고요. 요 HTML 열렸다, 그죠? 그럼 HTML 닫히는 데가 있겠죠? 요 닫힌다, 그죠? 아, 그럼 HTML 문서를 보내주는 부분이구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서버가 리슨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고, 임의의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서버는 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대기하고 있다가 데이터 요청을 하면 요청한 대로 답장 HTML 문서로 보내고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하면 요청한 거 그대로 주고 다시 차단. 그러니까 할 거 다 해주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동작한다는 거. 192.168.07로 접속하면 된다 그러죠. 자, 여기다가 192.168.0.7 이동. 자, 여기 보면 GPIO is now raw 하면서 click here. 아까 HTML 문서를 보낸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이제 날라오는 거죠. 요 here를 누르면 GPIO, 그러니까 LED가 켜지고, 두 번째 걸 누르면 LED가 꺼진다는 것 같네요. 여기 구석탱이에 LED 하나 보이죠? 첫 번째 값 눌러볼게요. 꺼졌죠? 두 번째 거 눌러볼게요. 여기 켜졌죠? 아, 요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그럼 누를 때 요 서버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걸 누르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할거 하고 디스커넥팅 프롬 클라이언트.